까꿍 까까꿍. 아, 오늘 밤늦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밉자는 관종언니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15만 됐을 때 우리가 기부를 했었잖아요. 했었나? 근데 그, 네, 했었어요. 그때 우리 12월 달에 했었지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지금 27만 정도가 좀 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네. 기부를 감감무속식을 했다. 아, 우리 F 입 냄새가 좀 만만치가 않네. 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아, 오늘 스트레스 아, 일을 하나 하고 왔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7만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 이번 결산. 기회에 상반기 결산. 사실 6월 달쯤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그래프를 조금 보니까 3, 4, 5월 달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주춤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아니,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우자. 조금 기다려보자 했더니 7월 달에 조금 나아져서 저희가 이제 금액이 좀 모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 달까지인데? 1월부터 6월 달까지야 와이프야. 오빠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아 이해했습니다. 7월달 거는 그럼 다음번에 기부합시다. 예. 내가 분명히 그 6월달까지 여러분 어쨌든 조회수가 뭐 썩 좋진 않지만 6월달까지 저희가 들어온 거 수익을 지금 이제 입금된 거 기준으로요. 6월달까지 들어온 수익을 저희가 기부를 할 텐데 이건 다 여러분들이 봐주신 건고 여러분들 덕분에 모인 돈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부를 할 거고요. 깊은 곳에 어디를 기부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구호협회 쪽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작은 돈이긴 한데 일단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그렇죠? 뭐 저희가 네. 고마운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수익을 저희가 조금 늦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또 이것만 듣고 지난번에 우리 겪었잖아요. 실방으로 그때 금액 공개를 했는데 그 금액만 듣고 다 소위 말해서 먹튀를 당했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바로는 안 알려드리고 지금 계속 뜸을 좀 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설명해 주세요. 잘 보여요? 네, 보여요.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추정 수익이 26,686.17달러. 실제로 현금 입금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네. 지금 바로 공개하나요? 그 금액을 잠깐만. 아 자기 카톡에 너무 아, 개인적 사생활. 카톡. 사생활. 오케이. 아 우선 찾는 동안 여러분 그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주룩스라는 회사랑 같이 밉자는 관종언니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선뜻 같이 기부에 늘 동참해 주시거든요. 우리 회사 우주룩스한테도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자 그래서 박준함. 박준함이 PP를 많이 시켜서 내가 엄청 짜증은 냈지만 결론적으로 뭐 우리 박준함 대표가 사실은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또 기부할 수 있게끔 좋은 마음으로 해주니까 나 준함이 좋아합니다. 네, 금액은요? 네, 금액은요 바로 자, 봐봐. 공개합니다. 2,528만 2,308원 확대. 좀 크게 해놓지 오빠. 원테이크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랬어? 지금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원테이크 지금 내가 지금 편집하지 않았죠? 그렇지. 자 어때? 이게 좀 보면은 수익 상위 동영상이 몇 개 있어. 관종 언니의 성공적인 첫 몰카 큰 테리 요게 1,197달러. 그 뭐였지? 그 내가 라면 그 라면 포트. 아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샵 해체 관련 비하인드부터 이웃사촌 유재석. 요거 그 우리 위키 읽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밀당하는 큰 테리 요게 이제 라면 편이에요. 여러분, 사무실 와서 여보 근데 미안한 게 지금은 수익이 공개됐잖아. 이제부터 안 보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이면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까지 아 지금 다 사라지셨어. 다 없어 이제. 안녕. 저희가 수해 구호협회 큰 돈은 아니지만 좋은 곳에 쓰고 싶어서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잘 쓰셨으면 좋겠고 빨리 비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이번 상황에 있어서 많은 피해 입은 분들 저희 조금 마음이 아파서 여튼 힘내시고 네, 빨리 또 좋은 일들 또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